아, 돈잘 벌잖아요, 장윤호 씨. 그럼요. 아침부터 살아야죠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십니까, 명환입니다. 손발이 안에 꽃에 번호가 있는데 그 네. 번호를 뽑아주시면은 그 네. 번호에 맞는 컨텐츠 종이가 적힌 정의를 드릴 겁니다. 네. 언박싱이죠. 그 네. 언박싱을 열어주시면 컨텐츠를 풀어주시면 돼요. 거기에 적힌 컨텐츠. 네, 알겠어요. 재밌겠는데? 잘 섞어가지고 한번 뽑아주시겠어요? 잘 뽑아야 되는데. 자, 여보. 숫자는 몇 번인지 불러주세요. 숫자 1번이요. 1번이요? 네. 1번이 적힌 종이를 뽑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풀어서 1번 읽어주세요. 몇 번인지. 1번이고요. 네. 조경환과 장윤정의 궁합. 조경환과 장윤정의 궁합은 중요한 네. 콘텐츠죠, 선생님. 네. 네. 자,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네. 분의 궁합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. 예. 남자분인 도경환 씨. 자, 그리고 장윤정 씨. 예. 이게 네. 사주를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이렇게 보면 왜 음과 양의 조화가 맞듯이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잘 맞는 거죠. 서로 궁합이. 응과 양이? 예, 응과 양이 조화가 되듯이. 네.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짜증을 내면 한 사람이 같이 짜증을 내면 싸움이 되겠죠. 네. 근데 짜증을 내면 받아준단 말이에요. 그게 싸움이 안 되는 거라. 혹시 만약에 둘이 싸우면? 예. 장윤정 씨가 이긴다고 보죠, 저는. 그러면 도경환 씨가 배려심이 조금 더 많다고 그렇죠. 거예요? 남자인데 많이 이해심이 많죠. 이런 사주들 보면. 남자들이 많이 배워야겠네요. 그렇죠. 행복하게 살려면. 아, 돈 잘 벌잖아요, 장윤호 씨. 아, 그럼요. 아침부터 살아야죠. 근데 이런 사주들이 남자들이 보면 좀 의젓하고 좀 듬직하고 그렇죠. 도경환 씨가 마음이 부처님인가 봐요. 마음이 넓은가 봐. 이해심이 많은가 봐요. 그렇다고 장윤정 씨가 속이 좁은 건 아니죠. 제가 봤을 땐 좁은 것 같아요. 좁은 것 같아요. 네. 무서우긴 선생님, 무당으로서의 견해이기 때문에, 오해는 안 하죠. 아, 그럼요. 저 분명 제 네. 개인적인 거니까. 네. 이 둘의 아이들이 굉장히 귀여워요. 네. 예. 우리가 부부의 궁합을 볼 때, 예. 아이 때문에도 부부의 운이 바뀐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예. 네. 이 둘한테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, 혹시? 네. 예. 더 좋아졌어요? 애기 때문에 더 좋아지죠. 둘이,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는데, 거다가 2세까지 났잖아요.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. 선생님. 네. 마지막으로 이 두 분, 네. 앞으로 잘 살고 잘 행복할 수 있을까요? 아니, 뭐, 여태까지 잘 사는데요, 뭐. 이제 서로한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. 그걸 하나,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죠. 조심할 점은. 남자는 여자에게, 여자는 남자에게. 서로 조심할 건 뭐 서로 많이 이해도 많이 서로 많이 하고 막 그런데 뭐 착하고 둘이 잘 맞는데 뭐 아니 궁합이 잘 맞는데 뭐 싸울 일이 뭐 있겠나요? 그잖아요. 왜 잘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. 뭐 취미생활도 맞고 뭐 서로 생각하는 게 서로 같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. 그렇죠. 부족한 걸 서로 채워주면 그렇죠. 그러니까 사주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.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. 자, 오늘 컨텐츠처럼 신선하고 재밌는 컨텐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.